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컨텐츠인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태어나서 처음 보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평소에 광운대가 공간이 뚫려 있어서 오가면서 공간 활용 잘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티캠퍼스 이런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 전시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시나 그런 건 피하고 있는데 여기는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적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왜냐면 정말 이 연구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칸마다 이런 되게 다른 디테일들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곡선도 있고 좀 면이 좀 달랐는데 그것까지도 맞추고 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의미도 너무 좋았고. I think people will get more interested. 관심이 그 학교 관심이도 있고 people will come and watch it. Like 다음에도 있으면 제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도 초대하고 then we can come all together here and watch it and other people can get to know your university like advertisement and the cars who are passing by they all can see it because it's open so it's very nice for your school and for you guys you know like people can see what you know and what you've learned at school that's very nice 그래서 it's just positive everyone wants to see it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다들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산책 나오면서 학교 자체에서 문화예술 공간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많이 되게 이런 걸 보고 심적으로 안정도 받고 많이 정서적으로 위로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에 미디어 아트를 쏘아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진 학교를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게 바로 광운대만의 특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학교에 이런 멋있고 이쁜 게 생긴다면 뭐 당연히 학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랜드마크가 생기면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오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노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광운대 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년째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구관이 이렇게 멋져 보였던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광운대 연구관을 예쁘게 잘 전시해줘서 이 삭막한 이 캠퍼스 타운에 한 줄기 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